11월 23일자 이진우의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최영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잠깐만 2부 주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네.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금리와 달러 가치에 대한 핵심은 증시 강세에 불구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글쎄 코스피 2600 시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 네. 이런 내용들인데 박사님 사실 저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시장에서 하도 이 꼴 저 꼴 험한 꼴 더러운 꼴을 많이 봐가지고 이 조금 이번 이 11월 들어서 네. 이 뭐 차트를 보나 외국인들 그 그냥 그렇죠. 뭐 두루두루 사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몇 개 종목 갖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장에 네. 뭐 월봉을 봐도 좀처럼 보기 힘든 막 짱대 양봉이 나오고 이러면 저는 사실 좀 좋기보다는 얘들이 또 뭔 짓을 하나 싶어가지고 좀 맞아요. 걱정이 되는데 아니, 지금 여기저기서 2600원 벌써 저도 2600원 온다고 받는 게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차트가 말하는 대로는 2600원 찍겠다 싶은데 생각보다 빨리 왔고 이제는 네. 막 2800, 3000 얘기 나옵니다. 박사님 먼저 직관적으로 아니 근데 저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2800 간다고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요? 네? 우리 이 소장님이 아닙니다. 근데 2600 우리가 안 가본 동네는 아니잖아요. 2600 가봤던 동네죠. 가봤다가 뭐 한 달 만에 뭐 우리가 쭉 갔는데 네. 그 당시에가 어땠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쭉 끌어갈 때 아닙니까? 네. 영업이익 보면은 플러스 4, 뭐 1.6인가가 나왔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버리면 마이너스로 돌아간 시절이거든요. 네. 그 지금 지수에 매몰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지수에 매몰되면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네. 우린 증시의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는 게 지금 뻔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등등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호황에 어떤 뭐 전조를 끌고 있는 동력을 주고 있는 두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맞는 지금 2600인가 어게인 2018년도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뭐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내년 3000 갑니다. 왜 3000이 가냐면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항상 경기 회복기 내년도 경기 회복돼야죠. 네. 무조건 경기 회복기라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당위론 그거는 당위론 내지는 희망이고. 근데 희망이라도 항상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연초 추정치의 8% 이상을 미니멈 8% 이상을 상회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 장으로 가면 2800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를 이룰 텐데 네. 분명히 8% 이상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장들을 보면 그럼 3000은 뚫을 것 같다. 뭐 역사가 다시 뭐 공전을 한다면 근데 아직도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내년은 100% 실적은 턴어라운드예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그 경제가 얼만큼 회복되는 탄력도에 이제 그 차이는 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국내 기업 체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깔아놓은 자락은 굉장히 좋다. 특히 지금 뭐 콘센서스가 영업이익은 48%에서 50% 증가하는 것이 콘센서스로 나와 있으니 금년 대비 내년 가면 예, 그렇죠. 거기다 지금 뭐 우리 퍼가 11에서 14 정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퍼를 9만 놓더라도 내년도 뭐 이 증시에는 2900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퍼를 좀 낮게 잡더라도 2800, 900은 지금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냐.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 플레이 하시면 안 되죠. 야, 지금 올랐어.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좋은 거야. 가면 안 돼. 지금은 진짜로 중요한 건 옥석 가리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오는 데 있고요. 우리가 2600을 한번 뚫을 당시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뭐 지금 마이너스 영업이 날 때거든요. 그 부분 휩쓸려 가시면 안 되는 부분 지수 플레이 하시면 안 되고 옥석 가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국면을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 맞이하시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제약 바이오나 무슨 언택 관련 기술주도 좀 털고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냥 따라 붙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우리가 토론을 했었습니까? 내년이 골디락스는 골디락스예요.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이 또 축년 소해해라고 하셔놓고. 그러니까 근데 골디락스가 뭐 왜 그러냐면 아 뭐 금리 적죠. 예? 그렇죠. 뭐 그다음에 물가 뭐 저물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회복되고 있는 부분. 이러면 골디락스가 하는데 내년이 축년인 게 좀. 근데 내년도 축년에 가장 문제는 부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부채율이 얼마인가까지도 여러분 살피시는 세밀함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실적이 1분기에 얼만큼 가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2분기에 정점을 치고 그 힘으로 3, 4분기 버티는 게 내년도 패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갖고만은 절대로 안 되고요. 1분기에 분명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 그렇다면 뭐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이 종목이 좋으냐면요. 일단 한번 조정을 받았던 주식들. 그러나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 이것이 여러분 내년도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해 갈 수 있는 견인차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은 보자. 뭐 일단 저기 증시에서 이제 이게 참 그거한 게 코로나 이후 사실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이 빠질 때마다 엄청나게 사줬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뭐 현선물 할 것 없이 막 사면서 개인들의 매물을 막 이제 땡겨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번 시장에서 누군가는 사면 누군가는 파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또 약간 연결해서 가자면은 그러면 금리 부분은 별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뭐 딱히 정책금리 측면에서나 시장금리 측면에서 뭐 당장 예를 들어 어디가 무슨 뭐 빵빵 중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뭐 회사채 쪽에 디폴트가 막 본물 터진다든지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럭저럭 뭐 골디락스 금리가 되겠는데 환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그거 했던 게 아니 이렇게 10월 달에도 주구장창 뭐 1180 무너진 이후로 주르르 1100원 근처까지 오는 이 환율 와중에 그러면 기업들 야 이거 달러 빠지나 보다 TV만 틀면 신문만 보면 뭐 시황만 보면 전부 달러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은 보유 달러 뭐 좀 늦었더라도 처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쟁여놓고 있고 개인들도 그렇죠. 사고 있단 말이죠. 무슨 심리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그분들이 내년이 축년임을 아시나? 아닌데 일단은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거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죠. 그러면 지금 막 사면 안 되죠. 아니 OX를 아니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거니까 쟁겨놓는 것도 장기간으로 쟁겨놓는 거죠. 지금 달러가 쌀 때 사놓고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올라간다. 근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OX 퀴즈를 좀 할까요? 네. 내년 반도체 업황 좋다 안 좋다. 오. 반도체 X.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는 죄다 내년에 좋답니다. 네, 그러니까 5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내년도 수출이 회복되는 거는 완전 회복되는 건 2분기다 아니다. 뭐 그쯤이라고 다들 네, 얘기합니다. 그것도 공표. 그다음에 바이든의 경제 정책으로 약달러는 지속될 것이다. 뭐 세모입니다. 세모입니까? 저는 뭐 바이든의 정책이라는 거 바이든 진짜 되고 나면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일단 가정한다면은 바이든이 하면은 뭐 딸 뭐 재정 펑펑 하겠다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분석과 전망이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은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박사님. 그렇죠. 바이든이 그러면 됐다 칩시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갖다 완전히 석권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맨날 의회에서는 삐격삐격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상원과 하원 그다음에 대통령과 다른 조합을 이뤘을 때 평균 13%가 나왔거든요 수익률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뭐 미국 증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 아니겠습니까? 약 달러로 가면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표를 세 개 중에 뭐 두 개 공표에 하나 세 건데.
그렇다면 내년도 올해 강세로 가는 이 부분들은 이어받을 수 있는 토대는 돼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 강하게 갈 수 있는. 네. 네. 여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뭐 1월, 2월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제3차, 4차 팬데믹 재확산 이 부분이 없다는 걸 항상 전제로 하고요. 재확산이 있다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맥시멈 2%까지도 경제성장률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내년 5월이면은 집단 면역을 뭐 성공시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주사하는 거 보면 이번 달에 2천만 명, 다음 달에 3천만 명씩 해서 가면은 그렇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3분기나 4분기로 밀리면 조금의 영향은 받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한 금리를 2024년도까지는 안 올린다는 게 점도표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뭐 강세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황소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박사님 뭐 일부에서 빚 얘기도 조금 하고 뭐 무슨 축입니까? 내년에 오는 거는. 신축년. 신축년. 네. 그 말씀도 해갖고 잠시 싸하게 만드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일단 박사님도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렇게 추가 상승 쪽의 컨센서스에 특별히 이제 뭐 반대는 안 하시는 건데 그래도 리스크를 굳이 찾자면은 저는 일본이 일단은 팬데믹의 재확산 글로벌 팬데믹이 재확산 지금 그거 겁내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요 지금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도 12월 1일까지 하려 했던 거 12월 30일까지 좀 미뤘고요. 뭐를요? 지금 봉쇄 기간을. 네. 지금 뭐 조그마한 라이트 락다운을 지금 했는데 그거를 연장시켜 뭐 불란서라든가 여러 부분들 하면은 결국 우리는 개방형 소형 경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발 이제 뭐 경제 리스크인데 거기서 자기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새롭게 밸류 체인을 지금 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의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쓰지만 결국 그 밑면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는 관세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이 문제까지 가면 더 큰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해지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보이는 팬데믹이 없고 경기 부양책이 1월달 대통령 임기와 가서 2조 2천억 달러가 지금 풀리고 등등은 시장의 호재로 뺏기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거는요. 저기 혹시 저 뭐 남중국해가 됐건 저쪽에 호르무즈 해협 근방이 됐건 그것을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하나 뻥 터질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십니까? 아 그렇죠. 이런 이 우리 올해 경자년 아닙니까?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지 몰랐죠. 근데 경자 들어간 해에는 우리나라가 좀 뭐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6.25 동란.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4.19 사태, 저기 광주 이런 게 다 경자년에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아주 이제 지금 뭐 피크를 하는 게 올해 경자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갖고 이제 축년이 왔는데 이 경자가 온 다음에 축년이 오니까 지금 우리가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진짜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분명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의 자산을 보호하고 해칭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은 지금은 주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라도 강세장으로 끌고 가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일견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실적을 얼만큼 개선하게 만들어주느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뭐 규제 완화부터 노동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진짜로 친기업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진짜 뭐 두세 배 뛸 수 있는 거를 그냥 뭐 한 0.75만 뛰고 말면은 그거야말로 하여튼 나라가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해서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부분들에 못 미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권고드리고 싶고 뭐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1월 1일 날이죠. 우리 저 장 개장하는 1월 3일 날 저는 거래소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우리 자본주의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에 틀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상을 몸으로 좀 보여주시고 증시에 활황하는 힘을 좀 주셔야 내년도 경제가 굉장히 우리가 첫 발은 아주 힘차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대통령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프닝 벨이라도 한번 때려주시라고. 때려주시고. 그렇다면은 야 뭐 우리 최영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뭐 3천까지도 내다보신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어떤 리스크 요인은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내심 지금 달러 환율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뭐 우리 이제 연구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1,050원을 얘기를 했더니 네. 완전히 뭐 공부 안 하는 학생으로 취급을 당해서 하는데 1,1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도 흔들리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00원은 뭐 지금인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 좀 막아줘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1,104원까지 네. 뭐 당국이 이제 조금 개입이 강하게, 들어와서 강하게 개입을 했죠. 구두 개입이 들어오면서 했는데 그 선이 맞는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려오면 외국인들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금 뭐 하여튼 우리나라 수출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보고 특히 이제 이러면 이제 수입하는 부분들은 좀 수월해지지만 어차피 지금 뭐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뭐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는 1,100을 지켜낼 때 예. 우리가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년도에 뭐 경기가 회복되는 뭐 그런 면들을 보고 미국 경제가 얼만큼 올라와 주냐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얼만큼 오르락내리락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새 제가 제 자신이 지금 프로모션 하는 게 뭐냐면요. 내년에는 1일 3환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저 뭐 1일 3강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1일 3환율을 해서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때 환율 보시는 것이 내년도 증시에서는 승자가 되실 수 있는 기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저 이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뭘 만들 거냐면요. 환율 원정대 하나 만드실래요? 환율 원정대. 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냥 꽉 깨고 들어가시. 원래 환율 전문가시지만 요새 뭐 환불 원정대라고 유명하더만요. 여성분들이 우리는 환율 원정대. 그래서 돈 터치미 이거를 쭉 나가면 어떠겠어요? 자신 없습니다. 올 한해 뭐 주식이나 환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까지 기존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론 뭐 차트가 안 맞은 적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기대는 구석은 그래도 차트인데요. 요새는 또 무서운 게 이 하도 이 알고리즘 쪽에서도 이 기술적인 어떤 그 판단 조건이나 어떤 그게 모멘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큰 선들 중에 차트를 만들려고 덤비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잘 속겠더라고요. 예. 근데 내년도 환율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세요? 지금 재밌는 거는 예. 은행들의 뭐 딜러들이나 이렇게 은행별로 내놓는 환율이 지금 레벨에서 그렇게 밑으로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망하는 시점에 다들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나는 한계는 있는데 네. 1050이라는 레벨을 갖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레벨이고 최근에 그쵸. 이제 예. 어쨌거나 우리가 뭐 2007년에 뭐 900은 잠시 했던 이후로는 저점이라고 기억되는 거는 1050은 금방이니까 그 밑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 달러원 환율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 레벨이 깨지면은 좀 뭐랄까요? 깨진다면은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뭐 대충 50원 빠지고 뭐 달러 인덱스가 92에서 90 가다가 멈추고 이런 장이 아니고 큰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걸 촉발할 만한 모멘텀이 과연 뭘까?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이 네. 뭘까 하는 것이고 한 번을 쳐줘야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워낙에 시장에서 다들 달러 약세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시장 참여자들인 기업이나 개인은 달러 사재기하고 있고 그렇죠. 2,800, 3,000을 갖다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을 갖다 이렇게 견인해왔던 개인들은 지금 현 시점에 뭐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인지는 몰라도 팔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시장 참 어렵다는 걸 느끼고 또 너무 이 또 어떤 이론 없는 컨센서스의 쏠림도 저는 늘 결과가 안 좋았기에 네. 과거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시는 데 토를 달고 있습니다. 진짜 달러 약세 가는 겁니까? 진짜 주식 3천 그냥 뭐 2,800 논스톱으로 가는 겁니까? 이런 것이고 하기야 뭐 박사님이 국제 정세 쪽도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는 거지만 저는 혹시나 이게 뭐 우리 뭐 코로나 언제 알았겠습니까? 뭐 바이든은 작년 10월부터 알아갖고 트위터에도 그렇죠. 올렸다는데 팬데믹 조심하라고 팬데믹이라는 용어도 안 나올 텐데 뭐 신통방통해요 영감. 근데 저기 뭐든지 뜬금없이 뭐가 나오니까. 예. 신축년이니까. 뭐 9.11 때 갑자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뭐 비행기가 날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예. 네. 2000년도 그 경자로 시작하는 해였어요. 아니 근데 예. 왜 숫자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매치가 성립이 되지. 매치가요? 네. 예. 저는 1,100원. 아 하단을? 네. 저는 뭐 조금 시장이 가끔씩 위든 아래든 오버를 하니까 오버하다 보면은 조금 뭐 일시적으로 1,100m로 해서 발을 담궈서 뭐 1,190도 찍어보고 뭐 87도 가죠. 그 한번 찍어보는데 평균으로 그것에 이제 머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머문다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숫자를 안 주시네요. 1,178원 그럼? 아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기가 성립이 되고 내년도 이제 끝날 쯤 해서 또 그 숫자에 가깝게 된 사람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시고 오프라인 한번 하셔야죠. 그때 이제 그런데 뭐 거리두기 없을 테니까 오늘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자년 신축년 그 말씀에서 이 계속 재밌는 어떤 발상이 떠오릅니다. 이게 양력 칼렌더로 12월 31일이라고 경자년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월 2일까지 가죠. 네. 그래서 아직 이 경자 그리고 지의 해는 아직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몇 달이나 남았고 이 두어 달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 참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확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뭔가 희미한 그림자들이 어른어른 그린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네. 일단 박사님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축년 그 얘기를 하시면 지적재산권은 저한테 쓰시니까 항상 저를 네. 인용을 하신 다음에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점심 내기 하신 거 다 결제하기 전에 또 한번 마켓리드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리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